자, 그다음에 또 문제 9번 되겠습니다. 9번에서는 이거 문제 9번 되겠습니다. 9번은 뭐다? 변형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변형 에너지는 뭐다? 이때 외적일 것 같다. 그래서 외적이란 뭐다? 2분의 1 하중 곱하기 변이 델타. 그래서 2분의 p가 되고, 그다음에 캔틀레버 작용이라는 직조가 있습니다. 이때 뭐이 경우에 요 변이가 되겠죠. 해당 p 작용점에서의 변이, 이게 뭐 3EI의 p의 L3성, 이거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곱해 주게 되니까 뭐다 이때 이렇게 되겠습니다. 무슨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겠죠. 따라서 정답은 이때 1번입니까? 1번. 자,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암산이지 암산. 간단하게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고 자, 이런 것을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. 이걸 알아라는 이야기지. 2분의 p 델타라고 하는 거. 그리고 델타는 이걸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죠. 안 그러면 이때 변형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풀어가면 뭐다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죠. 적분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변형 에너지라는 개념은 또 외적일의 방법에 따라서 봐라는 이야기죠. 자, 거기 해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. 그래서 그말 한마디 한마디도 있죠. 변형 유는 변형 에너지고,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뭐 변형 에너지 물으면은 외적일의 방법을 구한다.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정리.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또 어떤 수험생들, 와, 외적일에서 구한다더라. 뭐, 새로운 거, 뭐, 그냥,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처럼 하는데,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. 실망스럽습니다.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고, 별 문제도 아닌 것들이죠. 자, 그 다음에, 회전 반지름 R에 대해서 물었습니다. 요축이죠, 요축. 요축. 그래서, 뭐, 회전 반경 R보다 루트에 뭐, A분의 I의 X 하면 되겠죠. 단면적 A야 뭐 이때 A야 400 곱하기 100,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00 하면 이제 A로 나오겠죠. 이것은 뭐 단면이 참여인트 X가 되겠죠. 자, X, I, X를 구할 때도 뭐다? 구할 때도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이 중첩의 원리,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뭐 이때 자, 여기 편하면 됐대.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. 자, 이렇게 놓고 사는 거지. 자, 그럼 뭐, 바깥쪽 사각형이죠. 3분의 폭이 이제 400. 400에다가,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? 높이도 400이네. 400에 3분의 BH 3성 마이너스 또, 밑변에선 건지 이 부분이죠. 요 부분은 뭐다? 단면이 아니죠. 빼주면 되겠죠. 요 총폭이 이제 400인데, 100을 빼주니까 이거 뭐, 150, 150인데 300이나 있죠. 300에다가 또 300이네. 그래서 3분의 300 곱하기 300에 3승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할때 이러면 뭐다 이때 그 뭐냐니까 이때 뭐 동그라미는 어차피 뭐다 이때 8개 그 다음에 10개가 되겠죠. 그렇죠. 10개 8개 되는 여기서 어차피 뭐 10에 8승으로 오니까 뭐다 앞에 개수들만 개수값들만 계산해가지고 데이터 대입하면은 해상 반경 R은 또 쉽게 또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. 자, 저 공식에다가 뭐 대입을 해가지고 뭐 루트를 세워서 가니까 뭐 정답은 2번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뭐 이거 뭐 답변한 것이 아니겠죠. 이때 I를 어떻게 유효하게 구하느냐에 대한 문제. 그래서 밑변 그러니까 사각형일 때는 뭐다 3분의 BH 3승을 그냥 일반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했고요.